우리 군이 대형 상륙함에 수직 이착륙 스텔스기인 F-35B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실제 도입으로 이어진다면 스텔스기를 탑재한 소형 항공모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 윤동빈 기자입니다. 우리 독도함과 비슷한 크기의 미 해군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에서 스텔스 전투기 F-35B가 이륙합니다. 세계 최초로 수직 이착륙 전투기를 운영했던 영국 해공군도 F-35B를 도입했습니다. Unlike Joint Force Harrier flying from an illustrious Royal many years ago, this is a fifth generation aircraft with unique capabilities, unique requirements. 우리 군도 2020년 전력화되는 제2독도함에 수직 이착륙기 F-35B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. 실제 도입되면 스텔스기가 바다 어디에서든 출격해 북한 방공망을 휘젓고 다닐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전투기 수직 이착륙 시 제트 엔진에서 나오는 고열을 견딜 수 있는 고강도 재질로 갑판을 바꿔야 합니다. F-35B를 도입하면 독도함을 소형 항공모함처럼 운영할 수 있습니다. 지상활주로가 선제 타격을 입어도 스텔스기를 바다에서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. 수직 이착륙기는 조종사 훈련과 정비 방식이 다르고 가격과 운영 유지비도 비쌉니다. 미 항공모함과 중복될 수도 있어 실제 도입 결정이 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. TV조선 윤동빈입니다.